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형 잔혹사고 철암개구의 혈투에서 철기업을 맡은 이무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철기라는 캐릭터는 뭐 일명 돌직과 같은 캐릭터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복수를 위해서 끝까지 가는 돌과 같은 겁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오토바이에 목에 걸고 끈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걸려서 끌려가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거를 제가 찍으면서 등가죽이 많이 아팠고요. 하지만 제가 다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더운 날씨에 또 가죽 장화와 가죽 점퍼 쫙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워밍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땀이 뻘뻘 나서 한군데 다치지 않고 잘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개봉하는 게 저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것도 뭐 같은 날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구나 영화가 색깔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저희 캐릭터도 완전 상반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저도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꼈던 부분이 복수의 어떤 테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스트레스가 쌓이신 분이나 혹은 좀 안 좋으신 일들이 있으신 분은 그냥 거두 절냐고 영화관에 오셔서 예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겁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강원도 웨스턴 장르 철암 개구의 흉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후회 없으시고 올여름 핏빛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지금 영화관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귀면하고 토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말하면 살려주냐? 그나저나 너 누구냐?